안녕하세요, 보드캔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뱅뱅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 뱅뱅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슬라이드 타일을 얼마나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요 선행 점수를 얼마나 많이 얻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요 타일 간 개수와 요 점수를 합해낸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자, 이 타일을 타기 위한 규칙이 또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시작 타일에서 이 빨간색 말이 만약 시작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논다면 시작 타일이 다시 시작 타일로 돌아오잖아요. 시작 타일로 시작돼서 돌아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돌려줘서, 자,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또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시작 타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마지막 타일을 그렇게 놔서는 또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 타일을 요렇게 초록색 친구 차례 요렇게 논다면 둘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요 타일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이 슬라이드 타는 사람들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요렇게 돌려서 놔야 됩니다. 자, 요렇게 가거든요. 자, 그럼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타일을 요렇게 놓음으로써 초록색 친구는 가지만 빨간색 친구도 덕분에 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초록색 친구한테 선행 점수가 얻어집니다. 자, 이렇게 내가 놓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로 인해서 타일을 놓은 경우에 선행 점수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주의점만 주의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땐 이렇게 시작 타일을 놓고 각자 해당하는 말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일 더미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잘 섞어서 각자 시작 타일을 하나씩 갖고 시작을 합니다. 자, 빨간색 친구와 초록색 친구는 각자 타일 하나씩을 먼저 갖고 시작을 하고요. 빨간색 친구 차례에 타일을 보고 여기 더미에서 여기 둘 중에 하나 더미에서 가져와서 이 타일 두 개를 비교해서 자기가 놓고 싶은 타일로 그 규칙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놓으면서 타일을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차례도 역시 그렇게 해서 타일을 놓으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타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타일을 뽑았더니 직선 타일이 나왔어요. 그럼 직선 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고 한번더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에서 하나 또 뽑아가지고 두개 비교해서 타일을 놓을 수 있는데요. 이때 더미에서 또 직선 타일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더할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워터파크 타일이 있는데요. 놀이기구 타일인데 제가 자꾸 워터파크라고 해요. 자, 이 워터파크 타일이 있는데 이 워터파크 타일이 나온 경우는 요 타일은 이제 한쪽에 버리고 요 타일을 가져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이 친구가 여기 끝에 가야 되니까 있고 여기다 놓거나 여기 놓거나 별 차이는 없죠. 근데 이제 어떨 때 쓰면 좋냐면 바로 요런 자리에 쓰면 좋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여기 오고 이 청록색이 여기에 왔어요. 근데 이제 청록색 타일이 워터파크 타일을 뽑아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청록색도 가지만 이 노란색 친구도 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청록색 친구한테 선행 점수가 갑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에 이 워터파크를 쓸때 상대편에도 같이 슬라이드를 내려서 올수 있게 해주면은 선행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을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또 이거는 이제 입구 타일인데요. 저는 이제 요 타일이 나오면 나왔다 들어갔다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자, 요렇게 6번 입구로 들어가면은 요 보시면 여기 출구거든요. 이 출구 6번으로 나올 수 있어요. 타일을 놓을 때 조건이 있어요. 요렇게 한 면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놓게 되면 이 출구 타일이 이렇게 두 군데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놓으면 안 되시고요. 조건은 꼭한 면만 나오게 해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만약에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렇게 입 시작 타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잘 놓으시고요.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6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6번으로 예 나와서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런 입구와 출구를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한번 6번을 썼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1번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이 6번이나 1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서 한번 쓴요 입구를 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입구를 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안 좋은 용언인데요. 만약에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거 안 좋은 용언을 이용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